군인 모자인데 군인 저... 출신이세요? 베트남 베트남 베테랑스라고 돼 있죠? 예. 이게 우리 참전자 모임의 이게 마크예요. 와. 아, 베트남전에 참여하셨었어요? 네. 이야.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, 거기 베트남전? 아니 뭐 그때 뭐 정부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니야. 아, 차출이었구나, 차출. 네. 아니 기왕 떨어진 건데 뭐 어? 갔다 오기까지 그걸 뭘 빼냐고. 아니 그 뜨거운 집안에 가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, 전쟁이. 네, 위험하잖아요. 네. 뭐 다치신 데는 없으셨어요? 저 다친 건 없고요. 난 그 병과가 위생병인데. 위생병이셨어요? 네, 위생병인데 그 작전하다가 이제 뭐 부상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다 응급처치해서 후송시키고 그랬죠. 그 듣기로는 거기에 그 막 전쟁하다가 비행기에서 막 몸에 좋지 않은 막 살포하고 그래가지고 뭐 고엽제가 이런 것도 맞아요. 제 처제는 그냥 한번 뿌리면 사거리 말려 죽이는 거죠. 아. 그냥 숙회 우거지면 글리 잘 숨는다 그래가지고 그렇죠, 그거 없애려고 뭐 그랬던 거죠. 근데 인체에도 해로울 거 아니에요 그게? 아 당연히 해롭죠. 어르신도 그거 맞았어요 그러면? 맞으신 거예요? 아니 뭐 맞지를 않아도 수포를 해치고 다니면 그게 이렇게 그 영향이 있구나. 예. 그럼 고엽제 후유증 같은 거 있으세요? 예, 있어요. 어떻게? 요새 암 투병 중이에요. 아 무슨 암이요? 여기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직장암, 대장암 이런 건 알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건 많아요. 항문암이에요, 항문암. 와, 항문암이라는 게 있어요? 이렇게 직장. 대장이 이렇게 있고 직장이 이렇게 항문까지 직장이 있잖아요. 예. 암 정보센터에 의하면 예. 0.1% 정도로 그 환자들이 예 발병률인데 매우 희귀한 질환이에요. 근데 이제 그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좀 잘 아는데 이제 각종 호흡기 문제 그다음에 예, 피부병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아 언제 발병이 됐는데요? 금년 봄에. 아 올해요? 예. 몰랐어요. 그랬는데 이제 그 치질이 심해가지고 이제 치질 수술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 인자가 있다. 나는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나도 걸렸구나. 뭐 그 정도죠. 그때 어떠셨어요? 매일 다닐 때요? 우선 그 방사선을 그냥 매일 하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처음에. 그러니까 살이 다 빠지고 68kg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. 한 번에 갑자기 치료받기 시작하고? 예.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살지 그 안에 죽을진 모르지만 사람 죽고 사는 거야. 어디 뭐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죠. 지금 목이랑 승모근 뻣뻣한 건 목에 있는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인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좀 어깨 쓸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건 그 회전근개가 아무리 수술을 했다 하지만 그쪽으로 다시 염증이라든지 다시 또 살짝 이제 파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오른쪽 어깨 봉합 수술을 한 그 부분이 잘 붙어 있는지 초음파로 한번 봐드리고 목이랑 승모근의 주사 치료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. 이게 아버님, 이게 뼈고 이게 회전근개거든요. 근데 요 저 부분 극하근이라고 한 회전근개가 많이 부어 있어요. 이거 아버님. 네네. 요 검은색 띠 보이죠? 네. 저거 다 물이에요.
저 보여요? 바늘? 물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. 보이죠? 그러면 저 물기가 이제 다 빠지고 다 가라앉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사실은 원인은 목 안에 있는 디스크나 협착이 문제가 많은데 근근막 통증이라고 해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오래되다 보면 또 찌릿찌릿 신경통까지 올 수 있어서 중추신경 예민화를 같이 일으켰거든요. 그래서 즉각 평소에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래 주시면 좋은데